자, 병은요. 우리 사람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지는데 지수화풍 중에서 그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넘치면 병이 옵니다. 또 두 번째는 영가의 장난이 옵니다. 빈이 됩니다. 빈이 되면은 아픕니다. 세 번째, 전생에 지중한 죄업으로 옵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부처님한테 매달려 불도록 해버리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그리 못했어요. 이 불교계에서. 자, 4대의 증감에 의해서 오는 병은 이렇게 낫는 거예요. 주로 스님들이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 이 네 가지 원소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거나 하나가 더 넘치게 되면 꼭 병이 오는데 그때는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병이 생기는 곳에다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낫습니다. 웬만한 병은. 아픈 곳에다가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다 마음을 집중하면은 좋은 기가 그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수도 있어요. 배꼽 밑에 단전에다가요. 웬만한 병 낫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줘요. 발바닥에다가. 그러면은 웬만한 초기 병은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다만 귀신의 수작, 영가의 장난에 의해서 병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을 강하게 써가지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재령이 됩니다. 주문. 다라니? 그런데 가끔 영가를 떼어주는 스님이 나오잖아요. 큰 스님이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음기가 성해서 영가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음기가. 또 반드시 천안을 얻은 성자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건 간단히 떼어주는데요. 떼어주면 낫습니다. 그 귀신을. 그래서 천도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빙의가 된 걸 떼어주니까. 천도제는 못했죠. 그 스님은. 천도는 안 됩니다. 떼어는 주죠. 그런데 현지사의 천도제는 70명도 현주소를 알고 미리서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처님 주관하여 했기 때문에 지장보살과 좌우부처와 열시왕까지 오기 때문에 전부 수 다리고 가버리잖아요. 명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도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가를 잘 떼고 견성도인이라 하더라도 천도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달고 오냐고요. 지옥에 자기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떨어져서 벌받고 있는데 어떻게 달고 오냐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짐승이 되었어. 어떻게 달고 와? 저기 어느 골짜기에 저 구렁이로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어느 골짜기에 또 있는 줄 알아? 못 가지고 와. 그 영체를 못 들고 온다 거예요. 또 명부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오냐고요. 중음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중음계에서 지금 그러기를 100년, 200년 됐는데 잘도 다니는데 신통이 대단해가지고 바람처럼 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오냐고 그것을. 그래 안 됩니다. 다만 그래서 수배를 하고 천도해 줄 능력 천도해 주려면 부처님 주관하는 천도제뿐인 거예요, 여러분. 목련존자처럼 어머니 천도제만 바래야 되는데 또 병도 간다는 병은 또 그런데 전생에 지중한 죄업을 지어가지고
병이 왔는데 이건 부처님도 못 놔주나 나 다 놔줄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줘. 자, 세 번째 그 지중한 업보로 오는 병은요, 복덕을 지어야 되고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복덕을 짓고 참회해야 돼요. 그래서 전생에 지중한 죄업을 상쇄해 줘야 돼요. 전생에 자기 어머니를 가령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 금생에 이제 어떻게 병이 왔다. 이걸 어떻게 나서주냐고요, 이 사람을. 천도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고 나서주냐고. 안 나서준다고 위해서 부처님이 노해본다고요. 다만, 우리 현지궁 대작불사를 해준다면 모르겠다. 이런 식이다고요. 그런 큰 복을 지어주면 모르겠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중은 그 병을 가지고 나서돌라고 그래. 서너 번 해가지고 안 나서준다고 야단이거든, 이거. 그래서 대세지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원만보시로 놔두셔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쳐있건만 아기는 배고프다 울어댄다네. 귀여워라 내 아기 착하기도 하지. 젖꼭지를 입에 물리니 아기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젖꼭지를 물고 잡아당긴다. 엄마는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당신의 배고픔보다 아기를 더 안쓰러워하시네. 이게 부처님 마음이래요. 아니 나서주고 싶지만은 이 공덕이 없어서 못 나서줘요. 그때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대세지 보살님이.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현지사에서. 근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몇 번째 가서는 그걸 탁 내놓는다고요. 그거 참 고약스럽지. 전번에 부산에 전철에서 떨어져 죽은 남편. 우리가 공부 중이어서 후속 조치를 못 해줬습니다. 그 후로 즉각 해줬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전생에 몰래 본 작은 부인이야. 아주 예쁜 42살 먹은. 그런데 그 예쁜 첩에 그 눈이 팔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조광지철을 외면했어. 조광지철 내중에 가왕에 가둬가지고 아프니까 굶어 죽여버렸어. 그 조광지처가 남자한테 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분이 보기자였느냐? 여자분, 유암을 알았다든가? 유암. 그래서 암도 우리가 그렇게 환영 안 해주는 거지만 했어. 그래서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됐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우리한테 그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전생에 그 원결 부인 조광지철을 명부에 압송시켰습니다. 명부에 압송시켰는데 그 남편이 또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또 큰일 나겠어. 또 그것도 처치했습니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잘 사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저만큼 잘 살 수 있을 만한 복을 지어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다급생에 지은 은혜 갚아야 되고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이치는 이러합니다. 근데 우리 천도제는 2부에 그 사람의 업장까지 씻어주십니다. 부처님께서요. 업장 씻어주십니다. 천도해주고 업장 씻어주고 그 집까지 성중을 가도록 해서 그 집에 몰래 숨어있는 영가 잡아서 명부로 넣어버리고요.
그 집까지 영적으로 청소까지 해줍니다. 우리 천도제는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갔는지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그것은 놔둬버리고 그저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소원 그래도 또 스님들이 하도 그냥 사정하니까 또 후속 조치를 또 한다고 한다고요. 그거 알아주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서 천도한 이 단원님들은 특히 축복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칭명연불을 할 때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탐진 삼독이 그닥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그래서 그건 위험하거든요. 탐진으로 가득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될 일도 없고 반드시 빙의하게 됩니다. 빙의하게 됩니다. 하늘신이 빙의하고 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요. 다만 부처님께 귀의하고 업장 소멸해 주시고 탐진 좀 탐진치 뿌리 뽑아주소서. 부처님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지은 죄업 좀 씻어주시고 그래서 죽으면은 지옥 가기 축생이 안 떨어지게 좀 해주소서. 요런 마음 요런 발언으로 공부를 해야지 도를 이루려고 하루아침에 탐진치가 가득해가지고 신통을 또 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있는데 그러면은 하늘신들이 이것 좋다고요. 하늘신들이요. 외도 하늘신들이. 요거 좋다 이거 딱 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강조 합니다. 가끔. 천도제할 때는 효심을 하고 둘째 공부할 때는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공부를 해야 해. 그래 여러분 스님이 가르친 대로 정진하면은 현지사 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업장을 씻어주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